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키워낸 식재료로 매일 맛의 향연을 펼치죠. 건강한 자연이 식탁에 오르고 골목마다 태양의 요리사가 유혹하는 곳. 지중해 맛 비행. 그 마지막 탐험은 스페인의 부엌입니다. 유럽의 남서쪽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 오늘은 스페인의 전통 음식 문화인 라마단사를 보기 위해 발렌시아 지방의 산골 마을 비스타베어로 갑니다. 해발 1200m 산악지대에 있는 비스타베어는 인구 20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 교장 선생님 집에서 오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면요. 저기 그냥 저 오늘 저기다 구울 것 같아요. 소시지를 뭘 구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을 장작을 떼우기 필요하대요. 이때가 아침 8시인데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살찐 돼지를 잡아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날이죠. 스페인에서는 이 돼지 잡는 날을 라마단사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는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라마단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시골 마을이 아니면 보기 힘든 풍경이죠. 아, 그렇습니다. 라마단사가 있는 날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일손을 돕습니다. 아, 왜지? 우리 긴장하는 날과 비슷하죠. 스페인 돼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뒷다리입니다.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것이 스페인의 그 유명한 하몽이죠.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만 하얄수록 더 그 어린 돼지라는 뜻이래요. 더 맛있대요, 그러면. 이건 오늘 점심으로 먹을 부위입니다. 우리는 돼지 머리로 편육을 만드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돼지 얼굴을 따로 분리하고 머리뼈는 수프를 만들어 먹습니다. 돼지 가면이라면서 저에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통째로 구워버린대요, 여기. 살만 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처럼 돼지의 모든 부위를 다 먹는데요. 돼지 얼굴에 소금을 뿌리고 장작불에 1시간 넘게 익혀야 바삭바삭해진다고 하네요. 방금 떼어낸 삼겹살과 부드러운 안심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소시지를 만드느라 바쁜데요. 아직도 옛날 분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 솜씨가 영 시원찮던 모양입니다. 빼빼 아저씨가 달인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아, 대단하시네.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다리 딱 보더니 잘할 거라 그랬는데. 결국 저는 마당에서 마늘 까는 신세로 전락했죠. 셰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산들 씨가 왔습니다. 이 스페인 산골 마을에서 스페인 남편과 세 딸과 함께 사는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아, 예. 따님분들이에요? 예. 아, 너무 예쁘다. 우리 한국말도 할 줄 알아? 네. 한국말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요. 돼지 창자에다 돼지피를 섞은 속을 채워넣는 스페인의 대표 음식 모르칠라입니다. 스페인 순대인 셈인데요. 돼지피에 당면 대신 양파와 밥이 들어갑니다. 모르칠라는 따뜻한 물에 넣어 서서히 익혀야 한답니다. 그새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라마단 산날 점심은 그날 잡은 돼지로 만든 전통 음식들입니다. 지금 산들 씨가 직접 만들어진 아이올리 마늘이 들어간 마요네즈거든요. 이렇게 먹어요. 미라 알아 미라 알아 그럼 좀 해주세요. 돼지도 지금 잡은 거, 빵도 아침에 구운 거 가져온 거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이분이 한국 여성 산들 씨의 남편입니다. 와인을 마시는 건데요. 저도 따라해봤는데 입에 조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Can you explain how to drink this? I don't know. Just start here. Sí. Up and go up. And then suddenly go up. Ah, sí, okay. 이 와인병으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와인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마시면서 말을 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Always the same. 다시 시도해봤지만 역시 쉽지 않네요. 빼빼 아저씨는 정말로 말을 흥얼거리더라고요. 그새 모르칠라가 다 익었습니다. 이제 지중해 햇살과 바람에 말리면 1년 내내 먹는 양식이 됩니다. 이건 돼지 비계인데요. 센 불에 계속 볶아 기름을 쫙 빼면 스페인의 유명한 비계 튀김 과자가 됩니다. 이 비계 튀김을 치차론이라고 하죠. 누리야, 이거 하나 먹어볼래? 맛있네. 누리 하나 먹어볼래? 짭짤한 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하나 없어. 고소해요, 되게. 하나 없어. 엄청 작아. 엄청 좋아하네. 치차론은 아이들도 과자처럼 좋아합니다. 비계 기름에 돼지의 간과 심장, 쓸개를 볶는데요. 라마단사의 전통 음식인 미가스데 마단사입니다. 나 소금 간맛 좀 해가지고 이따가 빵하고 같이 온다 오늘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Están elaboradas con los hígados, el corazón, los riñones y los pulmones, las mantecas. Todo eso va frito, después va retirado y ya preparamos las gachas. Las gachas son una harina especial que se llama harina de almorta. 남은 돼지 기름에 콩가루를 넣고 수프를 만드는 거죠.